그래. 그럼이. 4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그런 중요한 여기 좋은 친구잖아. 송경이한테 가장 먼저 부서졌는지 그때 두고 싶어 하시네. 지금 부동산에 가야 돼가지고 화장을 하고 가려고. 제가 이 집을 월세로 계약을 했거든요. 아, 나 이사 갈래. 어디 가지? 했는데 제 친구들이 다 해운대를 살아요. 바로 떠오른 곳이 해운대였거든요. 나 해운대로 이사 갈래 해가지고 친구들 사는 동네로 그냥 무작정 집을 보러 왔어요. 부동산에 가서 이제 집을 몇 군데를 봤는데 제일 마음에 들었던 집이 여기였거든요. 제일 괜찮았고 제일 깨끗했고 집이 제일 밝았거든요. 홀랑 계약하면 안 되니까 몇 군데 더 보는 척을 하고 여기로 하겠다 해가지고 계약을 했거든요. 원래 계획은 그 집을 계약이 끝나면은 전셋집을 알아볼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급하게 구하게 돼서 전세 매물 자체가 씨가 말라있어. 그나마 있는 전셋집은 재산이랑 안 맞고 너무 비싼 큰 집들밖에 없었어요. 아파트 이런 거. 여기 집을 한번 보고 나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하고 싶더라고요. 또 월세살이를 하게 됐어요. 이 집 계약이 끝나면은 전세를 좀 알아봐야겠다. 제 나름대로 어떤 플랜을 세웠거든요.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집주인분이 전세로 돌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 집을 전세로 돌릴 생각이 있냐고. 계약을 해서 살고 있으니까 저한테 먼저 부동산 통해서 이제 의견을 물어보신 거죠. 거부할 이유가 없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전세 제안을 주시니까 전세 사기 이런 것도 많고 사기에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민감하기 때문에 의심부터 딱 들더라고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하고 전화를 끊고 머리를 맞대고 이제 고민을 엄청 했는데 전세로 돌리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전세 가계약을 하고 학적일자 받아서 은행 도움을 받아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을 하려고요. 제가 퇴사해가지고 지금 신분이 좀 애매한 상태여가지고 전세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사주를 또 봤잖아요. 올해부터 운이 트이면서 내년에 대운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집주인이 와서 전세하자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신기했어요. 연초잖아요. 상반기에 좋은 일만 계속 생기니까 내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나한테 생기려나 싶기도 하고. 말이 너무 길었네요. 대충 해갖고 다녀오겠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했는지 전세 계약 후기, 전세 대출 후기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느라고 조금 바빴어요. 두 개를 완전 미친 듯이 몰아가지고 했거든요. 성을 좀 두고 업로드 하고 싶었는데 약간의 차질이 생겨가지고 지금 퇴사를 했거든요. 이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업로드 주기를 일정하게 올리려고 해요. 3월에는 놀기로 했어요. 3월에는 힐링 쉬면서 병원 독을 좀 뺄 거고요. 간호사 면허증 하나를 믿고 뭐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거 안 되면은 다시 병원 가지. 아 귀찮은데 그냥 병원에서 일하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로 뭘 했었거든요. 나는 병원에 절대 가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인드로 내가 배우고 싶은 거 그런 것도 좀 배우고 다른 직종에서 일할 수 있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보려고요. 부동산 갔다가 오늘 삼겹살 데이라서 삼겹살 사러 가려고요. 브라운 마스카라 발라봤거든요. 어떤가요? 부동산 가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오미크론이라시네요. 격리 중이시라고 다음 주에 오라 하시네요.
없어. 어때? 쌈장, 삼겹살, 상추과자, 추, 마늘, 양파, 깻잎, 토벌론, 마스크. 700원이래. 그 옛날 300원이었다냐? 야, 우리 200원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200원이었나? 니 거 아니야. 안 돼. 이거 너 먹으면 큰일 나. 까지 깜대파가 편한데 이게 그런 뭐니 뭐니 해도 딸이 최고야. 자기 둘째 딸 좀 편한 이가 이거 보고 너무 갖고 싶대. 이거 진짜 커피 진짜 맛있고 술 머신도 먹어보고 자동도 먹어보고 다 먹어봤는데 3대 드립도 먹어보고 난 이게 제일 괜찮은. 이게 비싸 근데 한국에서 사면 100만 원인데 직구하면 80인가? 단팡이 더 부러진 거 먹긴 먹었나? 대파도 들어가야 되는데 비닐에 넣어가야 돼. 아니요 내가 비닐에 넣어. 아무래도 내가 내가 이걸 많이 사는 이유 했지 않겠어? 아니 나 대파 먹어서 이거 사야 돼. 내가 줄게. 아니 이거 필요한 거 있나? 아니 만화가도 너무 많아가지고 친구 집에서 삼겹살 파티하고 또 영상 업로드하는 날이어가지고 광고 컨텐츠권이라서 브랜드 측이랑 업로드 시간까지 협의가 된 부분이라서 업로드 시간을 지켜야 되거든요. 영상 업로드하러 집에 왔어요. 업로드 작업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맥북이 왔거든요. 사실 온 지 좀 됐는데 언박싱 영상을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아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언박싱 해가지고 저도 좀 살펴보고 하려고요. 아이맥까지 치면은 애플 컴퓨터만 네 대째 언박싱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감흥이 없습니다. 별로 감흥은 없지만 언박싱을 해볼게요. 무겁다. 케이블 설명서 어댑터. 키티원이 보니 노트북 파우치인데 13인치용으로 샀거든요. 들어가는지 좀 볼게요. 201 맥북이 14인치, 16인치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안 맞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뭐야? 벌써 켜진다고? 랭귀지를 설정해보겠습니다. 한국어. 한국어를 사용하려면 리턴키를 누르십시오. 네. 터치바가 없어져가지고 허전하네. 마이그레이션 취소됐어요. 왜? 맥북 두 대를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되게 부자된 기분이네요. 키감이 안 좋다는 그런 후기가 뭔 말인지 좀 알 것 같아요. 2020 맥북이랑 비교했을 때 플라스틱 같아요, 느낌이.
예솔아, 예솔아. 요거 되는 동안 내일 계획을 좀 세워봐야겠어요. 내일은 기획안 작성 마무리해서 전달하고 필라테스 오전 반 갔다가 또 오는 길에 사전투표 하고 점심은 친구랑 투움바 파스타 해먹고 내일 하루 가고 조명 달고 저녁 먹고 영상 편집 내일 하루 계획은 고래요. 어씨 화장 지워야 되는데 마이그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 자려고요. 지금 시간이 7시 41분이고요. 미라클 모닝으로 조깅을 하려고 했는데 못 쓰고 자가지고 5시 반에 일어나긴 했어요. 일어나가지고 마이그레이션 다 됐길래 새 맥북으로 기획안 작업을 마쳤고요. 세수를 하러 갑니다. 이거 하고 싶은데 1대1 레슨은 가격이 없네. 나네. 네? 그럼 왜 흥분? 알로? 야, 니 막 수육 같은 것도 삶아 먹어? 응. 안 해? 그러면은 그냥 다 잘게 자를게. 파. 나오는 상관없지, 이제 못 자도. 출근 안 해도 되잖아요. 출근 안 먹는 날 너무 머리가 아파. 맛있죠? 근데 나도 그래서 먹고 있어. 안 먹으면 아파서.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중독이잖아. 이미 중독이지, 나는. 야, 너네 내 발 밑에 싸우지 마라. 내 칼 들고 있다. 먹어줘. 더비로 맞으니? 근데 외국 사람들 별로 그런 거에 감흥이 없던데? 나오면 나오는 값도 하는 것 같던데? 네, 너무 많아서 한 포가로 죽인데. 할로. 이슬음바. 엄마. 할로. 아이고 할로야. 슬은. 엄마야. 엄마야, 수름아. 수름? 아니, 하늘. 넌 말고, 이 형. 싫다고. 그만. 아유, 그만해.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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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C 하는 시절이었잖아. 그래. 봐봐, 얘는 통 얼마 줬다.
이번에 글렌체크 신곡이 나온 거예요. 지금 글렌체크 신곡 듣고 있는데 제일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띵띵띵띵띵띵 하는 거 도입부만 들어도 다들 아실 건데 아무튼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읽지를 못하겠네. 카딘? 카르딘? 제목을 읽지를 못하는 세상 화려하게 내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제피드에도 귀여운 양말이 광고가 떠가지고 사봤습니다. 할인하고 마침 또 무료 배송까지 하는 거예요. 이 조합이 너무 귀여워서 특별히 두 개나 샀습니다. 존귀 아닙니까? 세 켤레 해가지고 3만 몇천 원에 구입했거든요. 너무 귀여운 거지. 이거는 패턴이 없어서 좀 심플하고 양말 길이도 좀 짧습니다. 존맛. 감사합니다. 아, 존맛. 와, 너무 맛있다. 5시 40분. 아이고. 투표하러 가야 합니다. 투표하러 갈 시간이 됐습니다. 밖에서는 카메라를 또 못 켤 거니까.
기다려. 자야, 발 닦고 가야지. 발 닦고 가. 발 닦고 가. 쪽수. 언제 시켜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먹고 남은 피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습기자 백의진입니다. 그 백의진이 이제 네가 같이 가자. 방지하기 위해 3차 스포츠국에서 미리 뭘 틀지 나누고 신문 배달하더니
있었어. 거리에서. 두개 다 데뷔에어 레깅스고 배꼽까지 싹 올라와서 필라테스 할 때 입기 되게 좋더라고요. 베이지 색깔이랑 카키 컬러로 주문해봤어요. 제 배꼽이 여기 있는데 배꼽까지 싹 가려진답니다. 이렇게 밝은 색깔은 또 처음 써보는데 팬티 라인이 살짝 부각이 되네요. 실밥 라인이 이게 좀 거슬리긴 했는데 알아본 레깅스 중에 가격이 제일 싸가지고 데뷔에어에서 주문했어요. 10x10에서 쿠폰 먹이면 2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 장에 다 해가지고 44,000원이었는데 적립금까지 탈탈 털어서 4만원대에 구입했습니다. 이거 입은 김에 택대고 수롱이 데리고 산책 좀 다녀야겠어요. 5,000 얼마에 할인하길래 500g짜리 딸기 하나 샀고요. 소매짬뽕 하나 샀습니다. 볼빅, 콜라 제로, 스프라이트 제로 하나씩 샀고요. 999 깐마늘, 생크림,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후디스, 그린 요거트 4개 샀는데 2개가 더 왔습니다. 덴마크 데니쉬 우유. 다 넣어보라. 서울 여행 계획 중이어가지고 아예 오전에 올라갈지 여유 있게 호텔 체크인 시간 맞춰서 올라갈지 고민 중이거든요. 일찍 올라가려니까 부산에서 막 7시 차를 타야 돼가지고 너무 빡셀 것 같아서. 소름이 비켜요. 비켜요. 소름이 비켜요. 아이고. 만두 4개는 700W 기준으로 3분. 3분이라네요. 왜 자꾸 서울에서 보여? 아, 저 원래 서울TV입니다. 선수 인터뷰 선발해준다고.
아, 터졌다. 전화기 확보 안 합니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아 합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리뷰 이벤트. 주문 완. 숨이 안 돼요. 숨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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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국. 초밥 12개, 리뷰 참여 초밥 3개. 오늘은 초밥 파티. 리뷰 이벤트는 또 제가 참여를 잘하거든요. 사람 미안하게 해, 진짜. 리뷰 초밥 뭔지 모르겠어. 오징어인가? 오징어. KTX. 제가 다음 주에 서울 여행을 가거든요. 승차권을 예매해야 돼가지고 KTX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모바일 버전이 아니네요. 컴퓨터로 예매해야겠습니다. 뒤에서 백업 댄서로 또 아 그거 되니까 끝까지 춤추는 거예요. 헤이즐넛 라떼.
김밥 천국에서 생초김밥, 참치김밥 3주씩 샀어요. 땡초꼬다리 뉴 맥북으로 영상 편집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편집을 완전히 마치지 못해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애플 M1 프로 칩에 메모리 16기가 저장 공간 1테라짜리로 구입을 했거든요. 원래 사려던 거는 동일한 스펙의 램 32기가였어요. 맥북 커뮤니티에서 저 같은 이런 간단한 영상쟁이에게는 너무 오버스펙이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구입한 게 램 16기가의 SSD 1테라였는데 엄청나게 획기적인 그런 차이는 못 느꼈지만 똑같은 영상 파일로 편집 돌리고 있는데 파이널컷 구동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끊김 현상 일적없고 무한로딩 당연히 없고요. 예전에 쓰던 맥북은 카드 슬롯이 없어가지고 허브를 추가로 구입해서 썼거든요. 되게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웠는데 뉴 맥북은 사이드에 카드 슬롯이 다시 생겨가지고 파일 전송이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하루치 동영상 원본 파일이 한 10에서 20기가 정도 되는데 전에 쓰던 맥북은 그 영상 옮기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뉴 맥북은 10에서 20기가 옮기는데 예상 전송 시간이 뜨잖아요. 3분, 5분 이렇게 떠요.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걸리는 것 같긴 한데 파일 전송 자체가 엄청 빨라졌죠. 또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나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 켜놓는 동안 다른 작업을 일절 못했어요. 왜냐면 카톡이랑 인터넷 켜놓고 하면은 편집 프로그램이 버벅거리니까. 뉴 맥북은 인터넷 창 10개씩 켜놓고 카톡도 켜놓고 엑셀 켜놓고 이것저것 프로그램 켜놔도 모를 정도로 파이널 컷에 지장이 없습니다. 저장 공간도 1테라로 커져가지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편집에 집중할 수 있겠더라고요. 원래 고민 하다가 홧김에 냅다 질러버렸는데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제가 당분간 백수라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컴퓨터도 좋아졌고 앞으로는 영상 안 밀리게 자주 찾아뵐게요. 영상쟁이는 편집 공장 열심히 돌리러 가보겠습니다.